만약 당신이 10m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뼈가 부러질 거예요. 낙법을 절한다면 멀쩡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100m 높이에서 떨어져 볼까요? 아래 에어백이 있으면 괜찮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1km는 어떤가요? 아마 죽을 거예요. 10km는요? 이제 확실히 죽겠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떨어지는 동안 불타 죽거나 숨을 못 쉬어 죽는 걸 만약 제외한다면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해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중력 때문에 낙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충돌 속도가 커서 위험한 거잖아요. 하지만 속도가 빠를수록 공기 저항이 커집니다. 공기 저항이 중력과 똑같아지면 속도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죠. 사람은 평균 573m 떨어지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습니다. 시속 200km 정도예요. 몸을 쫙 편다면 더 느려질 수도 있죠. 이때 눈 덮인 비탈면으로 잘 떨어진다면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네스북엔 10km 상공에서 떨어져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